지금 현재 제 재배는요, 타이라바 전용 낚싯대 전용 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는 1호 합사, 목줄은 3호,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는 120g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타이덩이를 자이덩이 재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좀 많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이제 물이 죽으면서 좀 작은 사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타이덩이, 일명 타이덩이 재미에 지금 조항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즈 좋다. 바닥을 찍는 동시에 리트리브를 한 15바퀴 정도 해주시고, 네, 폴링. 바닥을 찍는 순간 빠르게 또 15바퀴 정도 리트리브 해주시고, 폴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닥이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빨리 리트리브를 안 해주시면 미끌림이 생겨서 재미 손실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네, 리트리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층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한 15바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부상, 더 높게 부상할 때도 있지만 거의 한 15바퀴 내에서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송기 시즌에는 입질이 얕기 때문에 많이 먹이고, 네, 늦은 챔질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빠른 챔질을 하시면은 설 걸리고 빠질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늦은 챔질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릴링을 입질이 들어올 때 안전을 하기 전까지 계속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 무게 때문에 바늘이 휙 쳐지면서 고기도 빠지고, 예, 도망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